마태복음 2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 바퀴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로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